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그리는 밤 그림 안에서 좀더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의 움직임과 그 형태를 좀 쫓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비춰지는 느낌이라. 네, 그것의 움직임. 그리고 거기에 보여지는 형태들을 좀 쫓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바리케이트를 이제 보고 관찰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높고 이제 길게 펼쳐진 구간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얇게 반투명한 판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건데 그거를 관찰을 하다가 거기에서 도로 위의 풍경들이 이제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찍혔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매번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것들이 비춰지는 순간들을 이제 눈으로 쫓아가면서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작업을. 제가 집으로 가던 길에 이제 보는 어떤 한 구간이 있거든요. 바리케이트가 있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움직이면서 제가 차량을 타고 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게 그 움직이는 불빛들이 또 찍혀 있는 시간이 또 찰나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거를 보고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미지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 정확하게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게 작품 안에서는 그렇죠.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실제로 볼 경험할 때, 때도 볼 때는 예, 그게 어떤 명확하게 이게 무슨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. 이게 어떤 풍경하다라고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. 그게 약간 다 이렇게 해체돼가지고 이렇게 풍경이 다 깨져서 보이거든요.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네네네. 왜곡되어 보이는. 네. 뒤에 그게 반투명한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뭐 아파트 풍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랑 그리고 뭐그 바리케이트 앞에 있는 뭐 가로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도로 위의 상황들, 그러니까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섞이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찍혔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계속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자체가 그 안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. 그 찍히는 순간도 너무 잠깐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. 근데 그게 매번 볼 때마다 계속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제가 그걸 또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풍경 자체가 안 보였던 것도 보이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좀 같은 구간을 좀 오가면서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스스로 그 갖고 있는 잔상 안에서 계속 편집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왜곡이 되고 혹은 기억이 많이 소진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그림을 그리면 좀제 스스로한테는 좀 뜻하지 않는 행위들도 나오게 되고 우연의 효과를 바라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개입할 여지를 많이 두지 않는 거네요. 네, 그죠? 그냥 계속 그래서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유도 좀 크기를 작게 해서 그 위에다가 빨리 재현을 하고 소진시키고 바로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. 아무래도 뭐 글이나 글을 통해서 잠깐 메모를 한다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오히려
저한테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넣게 됐던 경향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하려고 기억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. 어떤 리스트를 막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거를 선택해서 관찰해 따오는 게 아니라, 예,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가오는 인상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. 왜냐면 기억이라는 매체가 주는 게 그게 굉장히 사적인데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사실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 똑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사진에서는 이게 이렇게 다 담겨져 있다거나,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스스로한테는 왜곡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재현이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릴 때. 근데 그 사실적으로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. 뭔가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림의 기술을 통해서 그리는 거가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과는 멀리 떨어진 이상적인 표현을 배우는 것 네네네.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체나 이제 여타의 다른 시각 매체나 혹은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적이다라는 표현 안에서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사실적이다라는,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개인한테는 굉장히 사적인 매체가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좀 가장 가깝게 갈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,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걸 가지고 그 잔상을 이용해서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. 재현이라는 게뭐 이를테면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보기,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시각화된 걸 그려보기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그 경험까지도, 체화된 감각들까지도 담을 수 있는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뭔가를 본게 있으면 그거를 어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화면에 계속 표현하려고 하면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 공간에 있어도 그날의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같은 풍경을 봤어도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, 서로. 그래서 뭐이 그림이 이렇게 보였고 이거를 묘사하려고 애쓴다. 약간 이렇게 그림 그릴 때는 그렇게 하면서 그렸던 것 같거든요.